진짜 열반 떠나고 싶으세요? 윤회 끝내고 싶으세요? 근데 윤회 끝낸다는 게 이겁니다. 윤회 끝낸다는 조건이 있어요. 윤회 끝낸다는 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체성도 사라지는 겁니다. 즉 자살이에요. 영적 자살이에요. 윤회를 떠난다는. 이해되세요? 개체성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여러분 다시 3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윤회에 든다는 건 여러분 개체성을 완전히 날리는 작업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요걸 진짜 원하시는지. 예, 우리나라 분들 기질에는 천국에다가도 아마 거기 가서 뭐 개발하자고 할 분들인데 요즘 천국이 왜 이 모양이냐, 인테리어 다시 하고 싹 다시 하자 이럴 분들인데 이런 사상 자체가 안 맞아요. 몽골족들 기질은요, 현상계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5000년 전에 이미 홍익인간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승 사상의 극치인데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 대승에 대해 감각이 뛰어나요. 이건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대승 불교 자체가 나온 게 2000년이나 돼요. 근데 우리는 5000년 전 고조선 때 또 이미 홍익인간이 있었고 신화를 분석해 보면은 단군이 처음 한 얘기도 아니에요. 환웅이 주장한 거고 단군 이전에 환웅이라는 존재가 이미 홍익인간을 주장했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홍익인간에 대한 뭐죠? 제세 뭐 제세 이화, 이화 세계 다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제세 이화 대승의 극치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제세 세상에 머물면서 진리대로 다스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화 세계도 마찬가지. 이거는요, 이미 대승사상이에요. 소승사상은요, 절대 그런데 관심 없어요. 즉, 보세요. 현상계를 꿈으로 봅니다, 소승철학은. 꿈을 깨면 그만이지, 꿈속에 좋은 집 짓고, 꿈속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의미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꿈을 깨면 그만이란 관점에서는. 고살도는요, 꿈속의 세계도 하나의 사이버 세계처럼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수많은 중생들이 접속에 오고 그 안에서 서로 갈고 닦는 장이기 때문에 꿈속에도 좋은 집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보살도고. 꿈은 깨면 그만이라는 게 지금 아라한 사상이에요.